근데 이거 보면서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던데 진짜 제일 하드코어 다섯 맞아. 개를 모아놨잖아. 근데 되게 여유 있다고. 어떻게 맨날 저렇게 점심 시켜 먹을 수 있지, 같이? 뭐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죠. 여유로운 것 같아. 내가 여유로운 거 아는 있는 교수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맞아. 신경외과 치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병원에 있는 전공의의 그 몰폴로지야. 머리 떡지고 약간 크록스 덜덜 맞아. 끌고 수술복 입고 맞아. 피곤한 듯 맞아. 친절한 듯 제일 많이 본 캐릭터? 이건 잘라줘. 꼭 넣어야 돼, 유한석이나 저 정경호 같은 게 너무 멋있잖아. 저런 의사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 없잖아. 진짜. 죄송해요, 그 배우님. 아빠 빨리 줄까? 아빠 거 어제 먹었어. 우주 어제도 왔었어? 누구랑? 아빠 몰랐네? 내 여기 단골이야. 단골? 어휘력 보소. 애들 단골은 어휘력 진짜. 모네랑 장모님. 근데 너무 아빠의 그 즐거움을 너무 표현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감하면서 봤어요. 야, 우리 애가 요새 식당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장님, 여기 공깃밥 하나요. 이래. 우리 애들은 여기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 나는 여기요라고 부르거든. 한달 만이네요. 이쪽에 앉으세요. 사진을 맞아요. 이제 피고임은 완전히 오, 진짜 사라졌는데. 서비스였네. 그리고 정말 정밀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수의 2.5cm 이하면 짧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는 1cm 미만이라 매우 짧아 보이고 실제 진찰상 자궁 경부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아이가 조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떡해요, 선생님. 자궁 경부 봉축술, 흔히들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입원하시고 수술하도록 하시죠. 딱 설명이 수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좋아. 수술 후에 이런 케이스 종종 있어요. 우리 사모님만 겪으시는 일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도 아예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름돋아. 이번에 온 이거 너무 짠하더라. 꼭 지켜야죠. 맥도날드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맞나요? 열려있대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초음파랑 그런 매칭이 안 맞아서. 초음파에선 1cm보다 길어 보여. 자궁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거 보면 자궁 수축이 없겠지? 없어서. 그러니까 IIOC겠지? IIOC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히스토리, 그게 세 가지잖아요. 히스토리, 초음파, 그 다음 피지컬 세 가지로 나는데 히스토리로는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피지컬 했을 때 이게 보이는 거면 주스에 따라서 할수 있죠. 이거는 프로필락시스도 아니니까 레스큐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치 그치. 이머전트. 양석형이 주절주절 많이 하길래 아 이거 자문을 잘했구나. 왜냐면 대도 안 하게 진짜 어중간하게 짧아져 있는데 묶을게요 이거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묶는 게 되게 맞아. 애매하잖아요. 그 인디케이션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정말 아 그래 교과서 그러면 잘 묶어야지. 묶어야지라고 맞아. 합당할 만한? 맞아. 이 맥도날드나 시로드카 이런 자궁경부 봉축술 자체가 자궁경부가 진통이 없는데 짧아지거나 좀 열리거나 할때 사실 묶는 거고 짧아진 자궁경부 기준도 굉장히 사실은 스트릭트하잖아요. 이전에 조산의 경험이 있을 때만 묶는 게 교과서적이긴 한데 워낙에 뭐 케바케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드라마 자문할 때 그러니까 결국 저 이미지는 의사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찾으면 안 나와요. 저 정도라도 찾은 게 진짜 대단하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 하고 난 뒤에 임신을 하면 무조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잖아요. 그쵸. 의사한테 정보만 주시면 되지 내가 원추 절제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작가님들 너무하셨어. 너무한 사람한테 몰아서 내가 보통 불쌍해 안 하거든 이런 거. 근데 진짜 불쌍했다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가님들 너무 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 정은이가 맞아요. 저는 냉정하게 CMP 진단받고 심장이식 대기 중인 환자 포타슘 수치가 7까지 올라갔고 지금 당장 관장해야 되는데 죽어도 하기 싫다고 했다고? 예, 몇 시간 사이에 6.5에서 7로 올랐습니다. 관장 안 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환자 죽일 거야? 당장 가서 환자 관장해 실게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초능력 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해서 관장해. 맞긴 해. 저럴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저런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겠다.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응급실에서 그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좋아졌다. 나 간다. 근데 이거 안 된다. 이 검사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초능력까지 해서 맞아, 맞아.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되는. 이렇게 뭐 정말 극단적인 이유 말고도 이제 가끔 병원에서 검사해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게 나왔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맞아. 오라 그래도 안 와. 아, 나 이거에서 울었다, 나. 보다가. 아, 역시. 우리 호떡꼭지. 홍수 떡꼭지. 그 사람도 엄청 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사실. 그치. 되게. 그러니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난 사실 옛날에 내가 받은 그 애기 중에 되게 너무 작아가지고 되게 응급으로 수술한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아직 내 지갑에 넣고 다녀. 그 환자들이 준 편지를 담아놓은 박스가 있거든? 맞아. 편지 받은 거를 볼 때마다 약간 그 환자들 막 생각나잖아. 맞아, 맞아. 저렇게 노트 같은데 이렇게 찢어서 써준 맞아. 것들 더 좋다? 맞아요,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나? 태어나기 전에 뭐 고마웠다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환자한테 그 노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거를 어떻게든 페이퍼를 구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렇게 넣어준 거니까 저게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이렇게 뭐 이면지로 해준 친구들 맞아요. 근데도 마음이 약간 진짜. 의사생활 처음 하고 정말 초반에 받았던 건데 노숙자가 써줘요. 와우. 나 행려병동에 있었거든요. 되게 시 같은 걸 적어놓고 나가지고 일본인 산모였는데 국수, 면이랑 어떻게 삶아먹는지 한글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써가지고 준 거. 김영란법 때문에 뭐 선물하거나 못하잖아요. 아빠가 편찮아 보니까 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수술 전에 뭔가 받는 거는 진짜 사람이니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못하게 한다 치면 밤늦게까지 케어해 주시는 거 보면 되게 미안해서 맞아요. 저희 가족 수술했을 때 진짜 편지를 와이프랑 되게 길게 써서 드렸어요. 맞아. 나도 편지 썼어. 편지를 그 교수님한테 편지 써서 드리긴 했어. 근데 뭐 저절로 글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김준하는 그렇게 너희 새끼야! 이렇게 소리 질러질 정도로 하지만 당장 가서 환자 관장해 새끼야! 실제로 얘가 마음 상처나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했어도 마음 상처고 이렇게 마음 상처 못해도 마음 상처니까 그걸 달래주고 온 거잖아요. 밤늦게 제가 술 한잔 하자. 집엔 언제 가? 밴드 연습 하루, 술을 하루, 그 다음에 연애 뭐 연애 그렇게 하면 집에 안 가도 되지. 그렇게 다 아, 할 거 안 하니까 아. 집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 굳이 갈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결혼 안 하. 기다리는 사람 있어도 집에 잘 혹시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알람 아니야 알람? 질투? 알람. 저 좋아하세요? 어 귀여워. 내가? 표정. 아니 전 좋아해요. 아 이거 너무 진짜 이 노래가 얘네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어, 그 윈터 바드는 그 규현 노래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워. 얼었어.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주변에 교수 레지던트 커플 본 적 있어? 난 솔직히 주변은 없어. 주변은 아니죠. 아니야 들은 것만 있고 그쵸. 친구? 아니 선배. 선배랑 교수님. 선배가 여자. 여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남자 여자는 결혼 좀 일찍 해. 맞아. 저 정도 나이대에 싹 다 미혼이거나 이혼은 할 수 있다 맞다. 이혼했잖아. 아, 이혼.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는 있는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맞아. 좀 많고 좀 일찍 결혼하니까 우리가 맞아. 왜 그럴까? 이렇게 생활이 불안정해서 그런가? 네, 밖에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거 많은데 몰라가지고 몰라서 몰라서 이 다음 결혼이 아 불쌍해 친구들이 다 일찍 하니까 아 그러니까 후회 아니야? 솔직히 후회해요. 아 나는 그런 생각 아씨 우리 시아버지 보시는데 아니 나 솔직히 얘기하면 좀 더 내 맘대로 살아보다가 맞아. 결혼할 걸 생각은 그러면 그 전에 난자를 동결하는 거 난자 동결 링크는? 지금 해도 되잖아. 그치 그치 아, 지금 하는 친구가 되게 부러운 거야. 맞아 쟨 정말 똑똑하다. 맞아 잘 놀다가 이제 하는 거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20년에 임신이 안 된다든지 다운증후군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 1대 10이 나온 거예요. 그때 또 가정 시작한다. 어 지겨워. 일찍 결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해. 언제나 사람은 언제나 맞아. 나이가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맞아. 어떻게 하든 후회합니다. 그래서 왜 진짜 두 가지를 하고 싶잖아. 그 인생 극장처럼. 아 그거 요즘 오랜만이야.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어떻게 태어나냐에 따라 다르죠. 그때 보고 결정할게. 다음 생에 연락해 알려줄게. 저거 브라운 체온기잖아요. 노란색이 딱 뜨니까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약을 먹이고 지금 경과를 보는 상태. 근데 사실 소아과 선생님이 그랬는데 열나도 잘 자면 깨워서 약 먹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저희 집에가 열성성년 하고 나니까 아, 그 말이 하나도 안 되긴. 그냥 헤어리지. 자다가도 경련해? 산전환자 비비 다시 떨어져서 플루이드가 물핀 주고 있습니다. 몸이 난 안제. 잘 자면. 어, 잘 자면 나도 안제. 나도. 나는 근데 제긴제. 우리 애도 40도 넘게 난정 많거든.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열성경련. 아, 벗겨놓고 태피드 마사지 한 거잖아. 아 근데 의사가 태피드를 모른다는 게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니. 얘는 애가 없잖아. 안 해보면 아니, 사실 퍼뜩 안 떠올 수도 있어. 그런가? 어, 아, 왜냐면 나는 응급실에서 열나는 애 오면 봤던 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괜찮지. 그럴 수 있군요. 계속 열이 안 떨어져서 식겁했어. 나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옷 다 벗기고 미온수로 계속 닦아주네. 아니 우리가 의사인데 엄마한테 물어볼 때 있잖아. 맞아. 냉장고에 오래된 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맞아. 무조건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 나 통기한 지났는데 맞아. 먹어도 돼. 나 사과 이상한 부분 있어. 사진 찍어서 엄마 이거네. 어 맞아. 배 터지겠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는 엄마지. 엄마.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어. 그래서 왜 나도 엄마가 되면 그럴 줄 알았잖아. 근데 내가 엄마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 엄마한테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리고 엄마는 다 찾아. 맞아. 엄마 어디 있지? 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엄마 그거 어디 있더라? 엄마가 다 찾아주고. 맞아. 애들 아플 때도 엄마가 가끔 나보다 더 이렇게 잘 하실 맞아. 때 있잖아. 엄마 아빠 의사라도 애들 아프면 어차피 소아과에 가잖아요. 가서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맞아. 아 선생님 주시는 약 열심히 먹이겠습니다. 내가 맨날 그랬거든.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나도 그 얘기했거든. 그때 우리 엄마 뭐라는 줄 알아? 야 내가 나이가 70인데도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엄마 없이 살 생각을 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장면은 엄마의 그런 강조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남자들 이렇게 통째로 먹잖아.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널 위해 너한테 뭐 해주냐고.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는 거?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난 나한테 그거 해줘. 아 진짜? 식당에도 저러고 다니던데? 진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저거의 목적이 뭐야? 앞머리 약간 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빼고 나서 스타일링을 어. 위해서 저걸 하는 거잖아. 어. 근데 왜 저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약속 있으면 미리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 병원은 약속이 아니니까 하고 놀러 나갈 때 이렇게 불고 다니는 그런 거 같아. 남자친구 만나거나 그 타이밍을 위해서 그때까지 말아두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저는 앞머리가 없어. 옆쪽 시야가 안 보인다 그래서 안과를 데리고 갔더니 신경외과로 가보라 그래서. 아직 초경을 안 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초경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초경이 이제 2차 성징 여부에 따라 다른데 2차 성징이 없으면 만 14세, 2차 성징이 있으면 만 16세. 중2, 고1 자기 생일까지 초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겠지. 맞아. 이 케이스에서는 머리에 뇌하수체 선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 생각을 해보고 시야장애가 있으면 이게 혹이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 코로 하는 그 수술을, 예, 하겠죠?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양쪽 바깥이 같이 네, 안 보이죠? 그 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하는데 맞아, 맞아. 그 사이가 뇌하수체가 근처에 있어서 4분의 1이 안 보이면 또 어디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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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잘 모르고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리뷰를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아, 근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할 수도 못 있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시상하고 뇌하수체에서 난소해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생리를 하고 안 하게 해주는 건데 그쪽에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생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더 이야기 들어보긴 해야 되겠는데 맞아, 맞아. 앞에 보니까 40kg 안 된다고 맞아, 하니까 맞아. 체중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뷰티 블로그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아 이게 갈수록 의학적인 내용은 많이 없고 마무리를 되게 하는 느낌이라 마음에 안 듭니다. 결국엔 병원에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냥 사람 보는 얘기로 이제 바뀌는 게 실제 맞아요. 이게 진짜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파트 의료 얘기가 더 조금 더 낫습니다. 맞아.